안녕하십니까. 이주학원 강사 최주아입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상암고 1학년 내신 분석 및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 3과 그리고 부교재 다트에서 10강, 12강, 그리고 16년도 11월 모의고사 그리고 듣기와 단어가 출제 범위였습니다. 출제 문항 및 배점을 보시면 객관식 78점, 서술형 22점으로 총 100점 만점의 집필 평가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9문제, 그리고 부교재는 5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3문제, 그리고 단어 10문제, 그리고 듣기 8문제, 그리고 외부 지문이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교과서가 출제 범위도 많았고, 그리고 문항 수도 많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교재가 문항 수는 적었으나 난이도가 높았고, 그리고 배점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 유형 및 출제 비중을 보시면 출제 유형은 모의고사 유형으로 빈칸 추론, 그리고 어법, 글의 흐름, 요약문, 대상 찾기, 그리고 주제 찾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과서와 부교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서술형 3번을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술형 3번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문인데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원문이고, 그리고 가로로 된 부분이 변형이 돼서 출제된 부분입니다. 변형된 부분 안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부교재 지문을 보시면 난이도는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객관식 30번, 그리고 32번, 그리고 서술형 5번이 출제되었는데요. 서술형은 오히려 쉬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30번, 32번은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32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트의 부교재에 어떤 예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시험에 출제된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트 예문에 없었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언급이 없었던 He thinks라는 삽입 구문이 출제되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중간고사와 같이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배점도 3.9점, 3.8점으로 높았지만 차이점은 중간고사는 교과서 지문과 관련 없는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고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7과와 8과에 관련된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았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예문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기말고사 28번인데요. 얘는 교과서 8과에 나온 지문과 관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 대비 전략을 좀 자세히 보시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평이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등급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신 대비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철저한 분석과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또한 크다른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문제의 유형은 변화되었으나 지문의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 전략으로 분석에 지문의 분석과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부교재 지문은 난이도가 높고 배점도 높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 및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법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할 때 관련된 어법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문 안에서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이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관련된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는 무조건 예문 안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 영어 학습 전략을 내신 경향에 맞춰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아 학원 강사 최주아였습니다.